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어봤어요. 집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불스시를 팔길래 하나 조져봤어요. 맛있어 보여. 먹음직스럽네요. 저는 고향 땅인 정읍으로 출발합니다. 역시 우리 고향 땅은 젊은이들의 황무지라서 아무도 버스를 타지 않네요. 쾌적해. 진짜 썰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브이로그 같은 걸 찍고 있냐면은 할 일이 전에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은 이번에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3주째 일을 공쳤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정한육에서는 공주 밤빵을 먹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먹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 환승센터에는 더러운 놈들이 많다고 우리 아빠가 절대 사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서 엄마가 만든 불고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고모가 6개월 전에 만들어서 얼려놓고 간 우리 고모 불고기를 해동을 시켜서 주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면은 이렇게 붉은 노을이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하네요. 시끄러 죽겠네. 시끄러 죽겠어. 뭔 화염이 막 하다. 이거 멋있네 이거.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롯데마트 와가지고, 아니 롯데마트가 아니구나, 하나로마트에 왔어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커피 한잔 때리면서 태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끄러 죽겠네. 시끄러 죽겠어. 일을 공쳤을 땐 역시 집에 내려와서 이렇게 빈둥빈둥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엄마가 진짜 요리를 만들어줬어요. 아까 하나로마트에서 잡아온 홍어를 조지고 가지도 조졌어요. 오랜만에 운전을 하는군요. 제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지금은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이 새끼가 야구하다가 무릎이 나가버려가지고 그 무릎이 얼마나 나갔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정읍 스타벅스는 2.5단계가 아니라서 손님을 받네요. 칼하츠. 이 모자 산 거예요? 언제? 와, 태풍 무서워.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와, 태풍. 태풍. 와우, 구름 빨리 움직이는 거 봐. 와우. 이야, 태풍. 아무도 없네, 정읍. 여기서부터는 저희 앞마을에서 저희 마을까지 들어가는 길이에요. 정말 볼 것은 없는데 또 서울 촌놈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골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번 잘 구경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입 닥치고 있겠습니다.
쑤셔. 이렇게 찍어놓으면 쓸 데가 있겠지. 이거는 시골 풍경. 집에 다 왔어요. 이제 파킹만 하면 됩니다. 도착했다. 아빠 줄 카스테라랑 치킨을 사왔어요. 정말 저는 효자인 것 같아요. 역시 태풍 온 뒤 하늘은 기가 막히네요. 와우, 갱거 좀 봐, 날씨. 오, 쉣. 예, 하늘 맑아. 치킨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싸던 데가 얼룩덜룩이야. 맛있구만. 괜찮네. 먹어봐, 아, 맥북보다 낫지? 얼마네, 이거? 아, 그리고 맥북 프로를 사버렸어요. 요즘 작업하느라고 컴퓨터를 한 대 사야 하는데 그냥 큰맘 먹고 비싼 놈으로 질렀습니다. 지금 이걸 찍는 이유도 이걸로 파이널 컷으로 편집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